독도는 우리 땅,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이걸 부정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겠지요. 독도는 우리 땅이 맞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예?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물에도 먹고 봉선, 신봉선이. 헛소리 하지마 임마. 이제 또 올라가 봐야 되네요. 아, 여긴 어디? 맨날 오는 을지로입니다, 을지로. 날씨가 좋고 외국 관광객도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택시 승객도 좀 늘어난 편인데 그래도 한창 택시 수요가 모자랐을 때보다는 손님이 많이 줄었네요. 그건 그렇고 남의 떡이 이렇게 좋아 보이고 남의 물건이 그렇게 좋아 보이면 내 건 포기해야죠. 이 카카오라는 생태계가 생기다 보니까 서울 근교에 손님을 모셔다 드리고 뒤로 영업을 할 때 많은 빈차들이 콜에 목숨을 걸고 콜이 나올 수 있는 지역에 장기 주정차를 하고 서울에 올라오는 경우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Oh, when I get old, I'll be looking back, wishing it could last forever. 요즘은 지방 택시들이 서울하고 요금 차이가 조금 있으니까 아예 노골적으로 서울에 올라와서
귀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야간에 종종 있습니다. 아니 엄청 많습니다. 서울 시내 광화문 종로 골목골목 그다음에 택시 승강장에 또 강남역에 인천 고양시 분당 남양주 성남 용인 부천 택시들 노골적으로 너무 영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지간하면 자기 사업구역에 가셔서 영업하시기 바랍니다. 재수없게 걸려가지고 뭐 유튜버는 타도 영업하다가 걸려서 벌금 맞았다고 그걸 또 유튜브에 자랑스럽게 올려놓고 문제가 심각하니까 내 떡 따로 있고요 내 손님 따로 있습니다. 욕심내지 마세요. 욕심내지. 날씨가 엄청 좋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늘어났고 택시 손님이 없어서 그렇지 사람들은 많네요. 호텔에 짐이 있어서 잠깐 올라갔다 오신다니까 관광객도 많이 늘어나고 일반 소비자분들도 활동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손님이 많지는 않습니다. 요즘 사업구역이 아닌 곳에서 영업하는 거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코리아 뭐 해당 지역에 갔다가 콜을 받아서 나오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고의적으로 일부러 남의 지역대에 침범해서 귀로 영업을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 유튜버가 과태료를 내서 팍팍하다 뭐다 그러는데 제대로 일했으면 그런 일도 없잖아요. 왜 남의 동네에 가가지고 빈 차로 가서 거기서 귀로 영업을 해. 말이 되는 소리 들으려고. 안녕하세요. 언제나 겪으세요? 교차로가 좀 밀리면 들어가지 말아야 되네. 주 앞에 있는 교차로에 보면은 사각으로 빗금친 구간 보이실 겁니다. 저게 개인이 친 게 아니고 여기 절대 서면 안 된다. 이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교차로가 밀렸을 때 조금 여유를 두면 엉키지 않고 좀 원활히 좀 빠져나갈 텐데 뭐가 그렇게 급하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유가 있어야 좌회전하는 차들도 지나는 차도 들어오는데 이 좌회전 차들도 끝까지 보시면 내가 들어가지 말아야 할 때가 있어. 아무리 내 신호가 있어도 차가 밀려 있으면 안 되는. 신호 위반해가지고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많이 밀리네. 퇴근 시간이라 퇴근 시간이라 많이 밀리네. 남의 떡, 남들 부러워하지 말고 내 지금 속해 있는 모든 그거에 만족하고 행동하시면 됩니다. 이제 조만간에 여름 되겠네. 여름. 어우 바람이 부나. 어우 요즘 날씨가 많이 좋아졌죠? 날이 좀 좋아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관광객도 많아져서 손님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손님은 아니 없어요. 아니 없어요. 아니 없어요. 그냥 전화가 와서 전화 먼저. 아니 강남역 먹긴 먹긴 먹어야지. 힘들어. 야 진짜 잘못된 곳에 한번 가면 복구하기 힘드네. 야 손님이 없어 손님. 자 여기는 어디? 맨날 오는 을지로. 을지로입니다. 을지로. 정확하게는 을지로 입구에서 이가 사이 지방택시들 아예 서울에 상주해가지고 있는 거 보면 좀 최소한 상도덕은 지켜가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네요. 얼마 전에 모 유튜버가 타지 영업 그러니까 이제 시계 외의 영업이죠. 사업구역이 아닌 곳에서 영업을 하다가 신고 먹고서 벌금을 냈다. 그걸 자랑스럽게 떠들고 있던데 뭐 똥인지 된장인지 맛을 봐야지만 알까요? 하지 말라 그랬으면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마 이 개새. 그런 식으로 하니까 타다 같은 쓰레기 같은 집단들이 나오는 거고 최소한 상도덕은 지켜가면서 영업을 해야지. 어차피 콜도 안 뜨고 저는 카카오를 안 하기 때문에 받을 콜도 없지만 그냥 갔다가 화장실만 가고 옵니다. 이제 차라리 서울에서 다시 가는 한이 있어도 거기서 기다려가지고 손님 태워서 영업하는 그런 거는 좀 안 하고 있죠. 그 인덕원 같은 경우는 경기도 안양이죠. 인덕원 사거리에 항상 서울 택시가 많이 서 있었다가 이쪽 조합 쪽인지 아니면 뭐 다른 쪽인지 공무원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서울 택시가 서 있으면 쫓아버립니다. 올라가라고. 가끔 신호에 걸려가지고 손님
태워서 올 때가 있긴 하지만 서울도 서울에 노골적으로 들어와 있는 지방 택시들한테 좀 제재를 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서울 택시도 지방 가면 그냥 올라오세요. 편하게 합시다. 편하게 슬슬 마감해야 되겠네. 아이고 참.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자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어. 까꿍. 오랜만에 셀프 세차를 하는 건 아니고요. 휠, 휠이 좀 지저분해서 휠하고 하부 세차 요 안쪽에 지저분해서 그거 좀 청소를 좀 할까. 물 청소만 지금 조금 할까 생각 중이에요. 휠이 너무 지저분해. 자동차 세차 어차피 해놨기 때문에 굳이 뭐 할 필요는 없고. 크리너하고 타이어 광택제 내일 비 온다는데